여자친구한테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이랑 술 마신 적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잘 알아요. 이리 오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단톡반 이대희입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반장님? 오늘은 데이트 비용 가성비를 데이트 비용이요? 아,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또 나왔네요. 아예 모릅니다. 무지예요. 단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세요? 아유, 우리 그 네. 20, 30대 커플들 월 네. 평균 데이트 비용이 50에서 7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적당하다고 보고 데이트 비용이야말로 진짜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저는 MG 기준으로 오늘 수치를 재겠습니다. 저기 웨딩 화보 찍으시나 봐요. 해볼게요. 혹시 오늘 결혼 웨딩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4년 정도. 예, 4년 좀 안 돼요. 와, 와. 그러면 네, 지금 직장인이시고 예, 네. 일하고 있어요. 누구나 일하고 네. 계신 거죠? 3년, 4년 동안 했던 데이트 중에 이건 정말 언포게러블한 그런 데이트다. 저희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아, 콜로라도라는 주가 있어요. 네. 거기에 로키 산맥이 있는데 네. 근데 정상까지 7시간 걸어서 그냥 올라갔어요. 두 분이서요? 네. 어, 왜 그런 일을 하셨죠? 좋은 기억 확실하시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네, 안 가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3시간 반 연인이랑 저는 못 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데이트 하시면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드나요? 아, 이게 밥이 저희는 한 명당 30불 정도? 30불이면 그러니까 한 3만 5천원 정도? 한 예.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뭐 디저트 같이 드시면 거의 한 식비로만 10만 원 넘게 나오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두 분 합쳐서 한 달 데이트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얼추 잡아서 예,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미국 물가를 또 감안해야 되니까 잠깐만, 천재와 고위협을 드시는데? 아, 그래요? 근데 또 두 분 다 일하시고 하시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괜춘 드릴게요.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커플 찾아 산만리. 커플 찾아 산만리. 저기요, 커플이다. 앉아 계신 분.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자, 두 분 커플 맞으시죠? 네. 사귄 지 얼마 되셨나요? 70일 좀 넘었어요. 70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6. 26? 25이요. 연상열었다 그리네요.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과 동기였어요. 어떤 과? 공업디자인학과. 아, 공업디자인학과. 과풀이라 하나? 과CC. 아, 과CC. 그러면 한 달 안에 얼마 정도 쓰세요? 일주일에 한 대충 10만 원 정도 쓴다 쳐야 되나? 10만 원? 네. 한 달이면은 40만 원? 괜찮은 소비를 하고 계시네. 그렇게 막 비싼 데를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카페에 잠깐 카페 가서 음료 한번 먹고 밥 한 끼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소소한 데이트. 그러면 요거 해보자. 이거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애인과 기념일, 선물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보다는 그래도 좋은 날인데 선물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선물. 저는 마음을 좋아하는데 그래요? 아, 선물을 되게 잘 챙겨요. 아. 챙기는 만큼 받고 싶구나. 아주 그쵸. 딱 1주년이 됐어.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전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닌데 뭐 지나가다가 나 저거 갖고 싶다 했던 거를 좀 기억해서 사준다든지. 빨리 메모해놔요. 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구나. 아, 스위터 남자네. 그럼 뭔데요? 최근에 아, 이거 괜찮다 했던 거 뭐였어요? 괜찮다 했던 거. 근데 사실 저희가 서사가 좀 길긴 하거든요. 그 서사 좀 말해주면 안 돼요? 말해도 제가 1학년 때 문화를 좋아해서 잠깐 만났었어요.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못 입고 다시 3년 만에 돌아온 그런... 살짝 눈물의 여왕 느낌이네. 운명 서사 그런 느낌이 있네, 두 분. 내가 요즘에 눈물의 여왕에 미쳐 사는데 비슷하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데이트 비용은 내지만 저축은 하나도 안 하는 애인데 데이트 비용 안 내는 자린고비 애인. 질문이 왜 이래? 자린고비 애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할 거 아니면 결혼할 거 아니잖아. 저는 결혼할 거라서 두 번째 여쭤보는 거 같아. 이분이랑 결혼하나 봐. 이분이랑 결혼하나 봐. 아, 안 할래 인터뷰. 아, 그냥 괜찮다고 할게요. 괜찮았죠? 괜찮았던 것 같아. 하나은행 캐릭터예요, 별돌이. 결혼 꼭 하세요. 결혼하게 되면 내가 축가를 꼭 할게요. 근데 진짜 유효기간 10년. 시간 괜찮으세요? 네. 평소에 데이트하면 어떤 거 하세요, 주로?
저희 둘 다 게임 좋아해서 PC방 데이트 할 때도 있고. PC방 데이트는 그래도 가성비 데이트네요. 요즘 또 좋은 데 가면은 많이 비싸져가지고 요즘 가성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있던데? 커플석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딱 붙어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네, 한 달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있어요. 오! 합해서? 네, 합해서. 합해서 30에서 40. 데이트 통장 같은 건 안 하시죠? 아, 저희 때 통장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율은 5:5로? 네, 네, 같이 놀고 있어요. 아, 대단하시다. 그러면 이 두 분만의 가성비 데이트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약간 저희가 둘 다 제이인 성격이어서 네. 데이트를 하기 전에 계획을 다 짜고 만나는 편이에요. 할인할 수 있는 그거를 다 검색해보고 미리 네 미리 이제 싸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걸 확인하고 다닙니다. 계획적 소비하는 것 같아요. 네. 좋다! 계획적 소비! 계획적 네. 그거 완전 천재인데요? 완전 천재 소비 그거네요. 이게 하나 별돌이라고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춘천 CC에서 KPGA 코리안 투어와 JGTO 공동주관 하나은행 인비테이션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한일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펼치는 멋진 샷을 직관하고 싶으시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데이트하는 연인들 많이 보니까 제가 너무 피폐해지는 기분이네요. 저는 뭐 연애에 일체 생각 없어요. 사실 저는 음악과 결혼했거든요.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200일 좀 넘었어요. 200일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있어요? 4233 마음센터라고 서로 마음 알아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어떻던가요?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보통 연인끼리 속마음 말하면 그 순간 싸우던데. 데이트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지출이 많나요? 식비랑 술값? 두 분이 술 자주 드세요? 종종 자주 먹고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이랑 술 마신 적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없어요. 다 알아요. 저는 왜 어떻게 알아? 저 막 방해하려고. 비밀은 없다. 네,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멋있네. 그러면 애인과의 기념일이에요. 선물보다는 마음, 마음보다는 선물. 하나, 둘, 셋. 마음. 마음. 아이, 아이, 잠깐. 마음. 아, 아. 거의 3초 느렸어, 3초. 그러니까 싸울 껀덕질 안 만드네, 남자친구가. 한 달에 총 데이트 비용을 얼마 정도 쓰세요? 4,50 정도 쓰고 아, 있습니다. 네. 천재 소비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천재 소비만 많으면 안 되는데. 데이트 비용 아낄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실래요? 약간 식비를 좀 식비를 저렴한 곳으로 가성비 식당을 좀 네, 찾아서. 가성비 식당을 찾아서 거기로 방문하거나 집에서 식사하고 나오셔도 돼요, 그죠? 네. 선물로 이거 커플템 드릴게요. 오래오래 만나세요. 감사합니다. 막바지인데 고위험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단속반 잘리게 생겼어요. 단속할 껀덕지가 없네. 저쪽에 좀 잘생기신 남성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지금 연애 중이신가요? 지금은 연애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연애할 때 일주일에 몇 번 만났어요? 3, 4번? 자주는 아닌 것 같은데? 자주예요? 아, 3, 4번? 3, 4번. 본인의 데이트 취향이 궁금한데요. 야외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산책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여름이에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손잡아 달래. 잡을 수 있어? 근데 완전 무더위 8월 초. 아 잠깐 그래서 잡아주다가 다른 이야기 주제 나오면은 쓱배? 아 이제 저거 봐봐 저기 봐봐 하면서 여자들 다 눈치채. 평소에 데이트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소비했어요? 두 분이서 같이? 60, 70 정도 60, 70. 괜춘. 되게 평균적인 삶을 살고 계셨어. 다행이네. 소비가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의 취지는 본인의 수입 대비 적절한 소비를 조금 권장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보고서 작성 시간입니다. 보고자 이대휘. 오늘의 주요 업무는 데이트 비용 단속. 그 웨딩 촬영하셨던 분이 계신데 50에서 100 사이 굉장히 레인지가 크셨기 때문에 일단 그거 할게요. 왜냐면 뉴욕에 사시기 때문에 뉴욕 물가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0에서 100은 괜찮다고 보고요. 다음은 그 운명사사 커플 있었죠? 고 그리고 아 오늘부터 1일 커플 이분도 고 눈치 커플 이분도 고 할게요. 빛이 나는 솔로 남분 고 하겠습니다. 다 고예요. 오늘은 요즘 MZ들 데이트 잘하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단속반 이대희였습니다.